아저씨에도 이 무술이 나와요. 시스테마. 칼을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칼은 이렇게 잡아서 하면은 지쳐요. 알겠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잡고 있다가 좀비 온다. 목을 긋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비 사태가 발생했을 시 선택할 물건에 대한 무기편 32강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크리켓 배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야구 바타가 아니라 크리켓 배트, 이제 요게 이게 넓게 그 나무 대기로 펴져 있어요. 예, 크리켓 바타가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형이 아니고, 예, 원형이 아니고 길게 그냥 넓죽하게 펴져 있다는 거예요. 잘 부서집니다. 좀비의 그 두개골을 박살내려면 크리켓 배트로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쇠파이프로, 예, 머리통을 후려쳐야겠죠?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자, 쇠파이프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곡괭이 vs 낫. 곡괭이는 사실 굉장히 힘캐가 들어야 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곡괭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휘두를 때도 너무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곡괭이 같은 경우는 잡고 한방 찍고 그 넓게 잡아서 친다 그러면은 굉장히 타격하는 그 타점이 정확하게 불명확해요. 타점이 제대로 꼽히려면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걸로 좀비 지금 2명 이상 붙어버리면은 여러 명 상대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겠죠. 자, 낫으로 가볼게요. 낫. 자, 품질 보증 조선 낫. 굉장히 날카롭죠? 예, 멱딱이 굉장히 좋은 낫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가가지고 이제, 아니 뭐죠, 좀비할 때 굉장히 느리니까, 찍는 것보다는 이제 긁어버리는 거죠. 예, 목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이제 훅 긁으면은, 날 따라서 훅 긁으면은 요거는 이제 그냥 팔이고 뭐, 목이고 딸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낫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홈이랑 국궁이에요. 국궁. 국궁. 글쎄요, 일단은 뭐 장거리 무기랑 이제 단거리. 예, 호미는 사실 낫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두개골에다가 한 방에 즉사로 보낼 수 있겠죠. 그러나 호미의 문제는 꼽아요. 세게 휘둘러서 꼽는데, 뭐 관자놀이라든지 이런 데를 꼽은 다음에 뺄때 조금 걸려요. 예, 박히거든요. 호미를 박고 뺄때 시간이 걸려요. 뺄라고 할 때, 으아! 하다가 옆에서 좀비가 물어버리죠. 그러면 감염이 되겠죠. 예. 호미보다는 궁이 낫습니다. 예. 궁이 나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진압봉이랑 삼단봉인데, 진압봉. 요거랑 삼단봉이랑 차이는 이제, 삼단봉은 약간 그쇠 같은 재질로 돼 있어요. 쇠. 예. 쇠로 돼 있어서 요게 약해 보이지만, 요게 그 경찰분들이 들고 다니시는데 유리창 같은 거깰 때도 야물딱지게 깨져요. 삼단봉 같은 경우는. 그러나 요걸로 좀큰 피해를 주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진압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 멍들게 하는, 예, 치명타를 입히기는 굉장히 좀 힘들지 않나. 머리도 여러 대 때려야 되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쇠가 나아요. 예, 쇠가 낫습니다. 삼단봉이 낫죠. 예, 삼단봉이 훨씬 낫습니다. 삼단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요거 아파요. 맞으면 진짜 아파요. 자, 벌목도. 야, 이제부터 조금 괜찮은 무기들이 좀 나오네요. 자, 쇠총, 50알. 요거 쇠구슬로 세게 해가지고 맞추면은 여기 박힐 수도 있어요. 사람 여기 미간에도 박을 수 있는데, 관통샷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쇠총 같은 경우는 쏴가지고 맞추면은 좀비들이 아야 할 정도지, 좀비들은 지들이 맞아도 그 고통을 못 느껴요. 쇠총보다는 사실 벌목도가 야물딱지죠. 예. 그냥 한방슥 긁으면은 팔다리 그냥 바로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싶어요. 벌목도가 가장 지금까지 좋은 무기 같은데, 저는 들고 있다가 무릎 있잖아요. 나는 위를 때리는 것보다는 벌목도 들고 있다가 종아리를 조지는 게 낫다. 종아리를 팍 조지면은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죠?
종아리를 쑤시는 게 나아. 아니면은 이 허벅지 같은 것도 저 정도의 벌목, 저 정도의 두께면은 한 방에 가요. 예. 이렇게 좀비가 이렇게 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오고 있을 때 다리를, 종아리를 후려. 그러면은 얘가 하다가 중심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죠? 새총보다는 벌목도가 훨씬 낫아요. 봤을 땐 지금 베스트예요. 벌목도 가장 야물딱진 무기. 오케이, 좋다. 부러진 대걸레 자루, 날카로움. 화염병이 훨씬 낫죠. 5병. 예. 뭐 고민의 여지가 없죠. 등산용 지팡이, 장돌이. 아, 요거는 약간 조금 고민이 되는데, 글쎄요, 저는 장돌이가 낫지 않나 싶어요. 예.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얘기죠. 시뮬레이션을. 요 장돌이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산 5,000원짜리 장돌인데, 요거 이제 쇠로 돼 있거든요. 요걸로 때릴 때도 좀비의 머리를 후리는 것이 아니라 뒤로 잡아야 돼요. 뒤로. 뒤로 어떻게 가냐면은 뒤로 잡고 머리를 때리느냐? 아니에요. 박히면은 빼기가 힘들어. 아까 호미에서도 마찬가지고. 등산용 지팡이는 쑤시기가 힘들어요. 그냥 때리는 용도밖에 안 돼요. 장도리를 잡고 아가리를 이렇게. 이렇게. 보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비 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좀비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를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라이프 씨. 좀비가 좀 돼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잡고, 아가리 걸려. 이렇게 하죠. 입을 열어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야. 하면은 딱 들리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타격을 하려면 여기로 잡아야 돼요. 다시 와보세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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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해 그렇죠. 가시죠? 예. 예. 빠루만큼 좋은 무기가, 사실 빠루는 아까 그 벌목도랑 대결을 해야 될 정도예요. 야전삽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 길이도 짧고, 또 이게 요 부분이 약해요. 요 부분이. 예, 요 부분이 약해가지고 잘못 때리면 또 휘어지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그한 방에 보내버리는, 그러니까 좀비가 누워있을 때 아가리에다가 야전삽을 쑤셔가지고 이렇게 한 방에 보내버리는, 즉사 스킬을 쓸때 제외하고 사실 야전삽이 필요할까? 저는 잘좀 의구심이 드네요. 그러나 땅팔 때 굉장히 좋겠죠. 자, 빠루 볼게요. 빠루 같은 경우는 무게도 굉장히 무겁고, 요게 굉장히 정말 제대로 된 흉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박을 수도 있고, 한명올 때는 그냥 좀 끄트머리 부분을 잡은 다음에, 예, 머리에 찍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잡고 미는 용도로도 가능해요. 빠루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돌려서 기역자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잡고, 이렇게 잡고, 쑤실 수도 있어요. 예. 빠루로.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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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어서, 빠루 같은 게 굉장히 좋죠. 정말 좋은 무기죠. 예. 야, 이건 뭐 끝판왕 무기가 나와버렸네요. 아, 그러나, 옵션 있네요. 전기톱, 120분 사용 가능. 2시간 돌릴 수 있다. 끝판왕인데? 100킬 가능하겠는데요? 저는 100킬 가능하다고 봐요. 예. 드르릉 딩딩딩딩 딩. 쌩, 쌩, 쌩. 다리 같은 데만, 그냥 저거 잡고 그냥, 예. 잡고 그냥 휘린드만 돌아줘도, 예. 5, 6킬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이마트에 좀비, 이제 마트를 털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좀비 사태가 났고, 좀비들이 이제 이마트에 이렇게 그, 뭐야, 경보음 소리 때문에 다 몰려 있어. 뚫을 수 있어. 혼자 전 뚫을 수 있어요. 예. 진짜 저는 혼자 뚫을 수 있어요. 가능해요. 예. 자꾸 돌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죠.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저거 완전 끝판왕 무기인데?
예, 저는 웬만한 샷건보단 이게 낫다고 봐요. 예, 요걸로 갈게요. 자, 끝판왕 무기네요. 북도는 그냥 나무떼기로 만든 건 여러분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좀비가 왔는데, 좀비 왜 이렇게 오는데? 소목 머리! 해동검도 할일 있어? 소목 머리! 소목 허리! 머리! 하다가 물어 뜯겨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죽도는 아무 죽도밥도 안 돼요. 알겠죠? 자, 삽으로 가겠습니다. 삽은 괜찮은 무기입니다. 삽은 진짜 괜찮은 무기죠. 야구빠따 vs 소화기. 당연히 야구빠따가 되겠죠. 나무로 된 야구빠따가 패기가 더 좋아요. 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야구빠따들은 휘두르다가 머리 맞으면 깡 소리만 알차지 제대로 된그 스킬을 못 써요. 특히 나무빠따에다가 못을 박아요. 예, 못을 이렇게 촘촘히 박아놓으면은 야물딱진 무기가 되죠. 아니면은 쇠사슬 같은 거 이제 그런 걸로 좀 이렇게 묶어주거나 그러면 그런 걸로 때리면은 야물딱지죠, 진짜. 예, 그건 뭐 전기톱 부럽지 않죠. 굉장히 좋은 무기, 야구빠따. 자, 야구빠따 가겠습니다. 튼튼한 장우산 vs 사시미 칼. 사시미죠. 예, 사시미죠, 사시미. 제가 뭐 사시미는 없습니다만 여기 빵 자르는 칼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시스테마라고 있어요. 보면은 무술 중에 시스테마라는 무기가 있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본 시리즈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아저씨에도 이 무술이 나와요. 시스테마. 칼을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칼은 이렇게 잡아서 하면은 지쳐요. 알겠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잡고 있다가 좀비 온다. 목을 긋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바베큐형 쇠꼬치 그리고 죽창. 바비큐용 쇠꼬치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날카롭진 않은데 이제 찌르는 용도거든요. 바비큐용 쇠꼬치 같은 경우는 정말로 머리를 찌르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뽑을 때도 힘이 들어요. 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심장 쪽을 관통할 수 있겠지만 좀비 같은 경우는 심장을 쑤셔도 뭐 크게 저게 없기 때문에 죽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죽창 같은 게 굉장히 길거든요, 지금 봐도. 예. 창으로 그냥 이렇게 거리를 벌리면서 3명 정도는 상대할 수가 있어요, 죽창 같은 경우는. 예. 죽창으로 갈게요. 바베큐용 쇠꼬치는 굉장히 가까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 숙련자가 아니라면 죽창. 벌목도끼 vs 골프채. 무조건 벌목도끼죠. 예, 무조건 벌목도끼죠. 벌목도끼가 나무 야구빠따에다가 이렇게 뭐 쇠로 감아놓은 거. 그 정도 급의 저 공격력, 살상력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벌목도끼입니다. 골프채를 고르신 분들은 멀리서 이게 휘두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몇번 휘두르면 여러분들 지쳐요. 팔 빠져요, 정말. 예. 팔 빠집니다. 골프채 같은 경우 끝머리에 뭉툭하게 나와야 이게 그 부분으로 머리를 때린다 그래도 이게 두개골을 박살낼 정도로 좀비들의 두개골을 박살낼 정도로 강력하진 않아요. 사실은 골프채는 멀리서 이렇게 휘두르는 용도지만 벌목도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뿅망치로 이게 도끼라고 생각을 하세요. 도끼. 예. 그냥 찍는 용도예요. 찍는 용도. 근데 한 방에 찍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나라에 좀비 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깨 부분, 목 부분이 있어요. 갈때 여러분들이 다 휘두르다 다치는 수가 있거든요. 딱 저렇게 생긴 도끼야. 딱 이렇게 생긴 도끼면은 요런 쪽, 어깨 쪽. 팍! 그럼 여기 찍히면서 아예 팔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팔빡 박혔는데 아안 빠져 안 빠져 하다가 여기 물려서 죽어요. 알겠죠? 팍 하고 팔을 끊어야 돼. 목 같은 경우는
머리보다는 목이 좋아요. 목이. 도끼 같은 경우는. 양손 도끼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용 양손 도끼 같은 경우 머리 찍으면 그냥 한 방에 가거든요. 근데 여러 명이 또 있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손 도끼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목 같은데.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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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할 때는 옆으로 휘둘러요. 팍! 예. 팍! 이해 가시죠? 어깨나 목. 어깨나 목. 자, 숙지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파이프런치랑 벽돌인데, 적벽돌인데, 돌은 부서지죠? 파이프렌치가 훨씬 낫죠? 요거 그냥 뭐 요건 두개골 박살낼 수 있습니다. 좀비 한 방에 보낼 수도 있죠. 파이프렌치 정도면은. 공기총 세 발. 와, 해머. 단세 발뿐이다. 단세 발을 가지고 여러분들 돌아다니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뭐 총검술 배웠다고 할지라도 단세 발이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머죠, 무조건 해머. 해머는 양손으로 잡겠지만, 요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손으로 잡고, 해머 양손 잡고, 미는 용도도 가능해요. 미는 용도. 예. 레프트 포 데드 해보셨죠? 미는 용도. 미는 용도로 쓰고, 애들이 좀 많을 때, 밀고, 앞에 있는 대가리로 얼굴을 찍어요. 예. 빡! 예.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겠죠. 그러다가, 한명한 명씩 올 때, 그때, 타점을 잘 잡고 한 방에 휘둘러서 얼굴을 두개골을 치명상을 입힐 수 있죠. 예. 자, 낫 vs 전기톱. 당연히 전기톱이죠. 장돌이 대 해머. 와, 이거 약간 좀 요거 되게 고민된다. 장돌이 대 해머. 장돌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장돌이 이렇게 얼 들어버리는 용도 아니면은 자꾸 빵빵빵 예 얼굴 세방 빵빵빵 해머. 근데 저는 여기서 해머를 고를게요. 장돌이 대 해머는 해머를 고르도록 할게요. 거리를 벌리는 용도로가 가능하니까 또 여러 가지로 또쓸 수가 있어요. 해머 장돌이 같은 경우는 또잘 이게 나무로 돼 있어서 잘 뽀개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해머로 가겠습니다. 삼단봉 대 국궁 12발인데 국궁 같은 경우는 사실 머리를 맞추지 않는 이상은 즉사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2층이나 높은 곳에서 쏴야 잘 맞아요. 여러분들 활은. 한조하시는 분들 높은 데로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 오버워치에 다들 해보셨죠? 국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그 자리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이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이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오늘 밤을 버텨야 된다. 저는 3단 한번 고를게요. 네. 자, 다음. 파이프렌치. 화염병, 다섯 병이면은, 이게 근데 이게 정말 여러 명을 보낼 수 있거든요. 화염병 같은 경우는. 파이프렌치가 그렇게 뭐 살상력이 뛰어나진 않은데, 나는 화염병을 할게. 화염병을. 도시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애들이 이제 쫓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막다른 벽, 이제 내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찾아서 트럭 위 같은 데 올라가서, 화염병으로 땅바닥 저기 두 방만 갈겨도 애들이 불붙어가지고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예, 높은 데로 좀 올라갈 수 있다면, 막다른 길에서. 그래서 저는 화염병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사시미 칼대 야구 빠따.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알루미늄 빠따라면 저는 사시미를 고를게요. 나무 빠따가 아니니까. 야구 배트가 사실 좋게 휘두르어서 뭐 이렇게 타격을 하기는 좋긴 한데 보내기는 좀 힘들거든요. 제가 또 시스테마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시미가 더 나을까? 나을까? 이거 빵 자르는 칼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살상용이 아니에요. 안 베어요, 아무리 해도. 예, 시스테마.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이죠. 바로 보낼 수 있다. 죽창 대 빠루. 빠루 갈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쇠가 좋습니다. 자, 벌목 도끼 대 벌목 도, 벌목 도입니다. 무조건 벌목 도가 사실 1티어예요 저한테 있어서는. 벌목 도 쿠크리죠, 쿠크리. 예, 쿠크리 살상력이 엄청나더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쿠크리를 만드는 그 무기를 만드는 그 회사가 있어요. 국군 이제 뭐야 군대에다가 수납해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갖고 그 영상이 있는데 저런 정말 벌목도 같은 칼을 가지고 돼지 한 마리를 그냥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와 한 방 갈기하는데 그냥 돼지 몸통이 그냥 쏙 썰려. 그런 곳이 있어. 아, 그 수납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그 무기를 그 대여해 준다? 아니 납품. 그렇지. 납품. 납품. 군납. 납품. 잠깐 빠루 대 쇠파이프. 저는 빠루 갈게요. 쇠파이프도 좋긴 한데 요거 잘못 휘두르다가 놓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좀 두꺼워요. 쇠파이프가 존나 무거워요. 그리고 한 손으로 휘두르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 마동석 형님 같은 분이 휘두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빠로 갈게요. 해머 대 화염병. 저는 화염병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망가다가 막다른 길에서 좀 올라간 다음에 애들 딱 끌어모으고 화염병 던져가지고. 예. 자, 다음 3단봉 대 벌목도. 당연히 벌목도죠. 사시미 칼 vs 전기톱. 당연히 전기톱이 되겠죠. 2시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같은 데서 학교에서 이제 의자 저는 이제 좀비 사태 일어나면은 학교를 갈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가장 높은 건물 끝머리에 가서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모아놓고 예 막아놓고 전기톱을 이제 돌리고 있는 거죠. 앞에 이제 좀비 오면은 바로 그냥 싹 썰어가지고 시체로 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벌목도 vs 화염병. 당연히 전 벌목도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는 전 100킬까지 가능해요. 제 체력이라면. 자, 전기톱 vs 빠루. 전기톱은 사실 근데 또 들고 다니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무겁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글쎄요, 메고 다닐 수 있는 어떤 끈 같은 게 있다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전기톱이 더 좋아요. 예, 좀 이제 이동할 때가 좀 힘들긴 하더라도, 요거 한 방이면은 다 보낼 수 있으니까, 예, 전기톱 가져가겠습니다. 자, 벌목도 대, 빠루 결승전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거를 고를 것인가? 저는 전기톱 갈게요. 한국 좀비 사태 발생 시 선택할 물건 우승 무기는 바로 전기톱입니다. 전기톱의 살상력을 따라갈 무기가 없기 때문에 전기톱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존나 진지해서 웃기다네. 방구석 시뮬레이션 시작하다 숨 헐떡이는 게 포인트. 그런 개새끼. 발표야. 너무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럼 나 혼자 먹는다. 장난이. 같이 먹어야지.